안녕하세요. 크래커입니다. 크래커입니다. 이번에는 3D Max 2027 설치 그리고 플러그인 설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3D Max 2027 다운로드는 제가 설명에 링크를 걸어서 걸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아이고 맥스 설치하실 때 주의사항은 일단 잠깐만요. 아이고 어떻게 설치하실 땐 setup 1exe를 실행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설치하기 전에는 이 랜선하고 백신 있죠? 알약 같은 거. 백신하고 랜선을 랜선을 뽑고 끊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아이고 떴군요. 이 알약이 CD키 생성기를 지금 바이러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알약을 끄셔야 됩니다. 랜선도 뽑고요. 제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는 설명을 너무 자세히 하지 않을게요. 이게 또 유튜브에서 저작권 문제를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예전에는 이거 3D Max 8을 썼었죠. 8도 괜찮은데 이제 뭐랄까 기능이 2027보다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휴 그래픽 W3D 허브라는 레니게이드 모드 제작 사이트에서 W3D 맥스 2027용 W3D 엑스포트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스 2027을 사용해서 W3D로 엑스포트 저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고 사양은 좀더 약간 없습니다. 이제 그래픽 카드도 좋은 게 있어야 되겠죠. 내장형 그래픽 카드 쓰시면 좀 느릴 겁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는 강에서 3D Max 8을 안 쓰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설치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플러그인 설치해야 됩니다, 이게. 잠시만요. 뭐, 어렵진 않아요. 일단은, 레드넷에 가셔서, 여기 있죠? 모드 툴 자료실에 가셔서 위에 보시면 3D Max 2027 엑스포터 있습니다. 다운받으시면 이게 파일이 있습니다. 압축을 보시면 파일이 또 있습니다. 이두 파일이 있거든요. DAZL INI하고 Max2 W3DDL 이거를 복사하셔서 죄송합니다. 복사하셔서 오토데스크 2027 잠깐만요. 있죠? 플러그인 폴더 복사하면 됩니다. 플러그인 폴더에 복사하면 여기 있죠? 두개 있죠? 이거를 하고 복사하고 그 다음에 맥스를 재시작하셔야 인식이 됩니다.
제가 맥스를 실행해 볼게요. 좀 느릴 수도 있어요, 이게. 윈도우 7이라서. 네, 실행 중입니다. 설치하실 때는 맥스 용이 제일 그 희귀 생성기를 쓰셔서 등록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한한 달쯤밖에 못쓸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지금. 아, 네, 이제 됐죠. 맥스 2017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뭐 아무거나 만들어 보죠. 주전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돌려보고. 확실히 맥스 8보다 기능이 많죠? 좀 익숙해져야 돼요. 여기서 엑스포트 하시면 W3D 에셋 있네요. 이렇게 저장하시면 되고, 또 이제 이 유틸리티 탭 선택하시고 뭐죠? W3D 툴즈 오케이 하면은 역시 또 이렇게 W3D 엑스포트에 대한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W3D 엑스포터 플러그인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BFF 4.3 스크립트를 설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맥스 2017에서는 그 재질과 메테리얼과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GMS 이전 하려면 또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또 플러그인을 또 설치해야 합니다. 이게 잠깐만요. 다시 레드넷에 가셔서 여기 BFF 엑스포터 4.3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다운로드 받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파일이 있죠? 전 압축을 이미 풀어놨습니다. FFG 폴더 안에 BFF Max 더 GMax 있습니다. 이걸 더블클릭하시면 BFF 4.3ms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제가 옛날에 쓴 설명인데 일단 지금 아까 말했듯이 맥스 2017에서는 그 투명한 메테리얼이나 뭐 탱크에도 투명한 창문 그런 걸할 수가 없습니다. 애니메이션도 못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맥스에서 GMAX로 이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또 BFF라는 걸 써야 되고요. 하는 방법은 쉬워요. 일단은 맥스 스크립트에서 런 스크립트를 누르세요. 그 다음에는 아까 했었죠? BFF043MS 이걸 오픈하시면 돼요. 저는 아까 해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나오나요? 예, 나오네요. 툴바 탭에서 보호즈 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BFF 엑스포터 있습니다. 예, 이렇게 끌어서 아이고 네모나게 나오죠. 커서가 딱 넣으면은 이렇게 생겨요.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고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엑스포트 할 때는 다 끄고 이 지오메트리 있죠. 지오메트리라는 건 이제 뭐 상자나 이런 거 물체 그런 걸 하는 거죠.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폴더가 좀 복잡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못 찾겠네. 그리고 제가 렌엑스를 해보겠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컨티뉴. 맥스 스크립트 마찬가지로 하시고 런 스크립트. 그 다음에는 아까 BFF 저장했던 거 있죠.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열면은 예스 하면은 자 생기죠. 아까 했던 그대로 주전자가 생겼습니다. 이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제 GNX에서 애니메이션 만드시거나 뭐 재질도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예. 끝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